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교회가 노인 일자리 해소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 열방교회 본관에서 열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포럼에서 이재민 강서대 특임교수는 노인 인구로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다양한 직업 경험으로 자립 욕구가 높은 만큼 전문화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충분한 재능과 역량이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취업시장에서 홀대받고 천대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교회 안에 노인사역 담당자를 두고 일자리 센터에 연결해주는 등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회는 출석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명단을 데이터화해서 이들이 건강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진중곤 서울 강서 시니어클럽 실장은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한다면 노인 일자리의 창출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취업자 증가는 2022년 상반기 14만 6천 명에서 2023년 14만 8천 명, 올해 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